Pick your mind, check this step, flaunt. You just touched down in LA. Pretty girls don't do drama unless we wanna. It'll be depending on the day. Pretty girls picking a defender. No, I'm a defender. Never let it catch no stray. This that pretty girl mantra. She's that stun. I make you wanna swing both ways. Mix me with the drama. Check you like commas. My clothes are pajamas. True from the cold plunge. 어머, 세라 누나다. 누나 안녕. 세라 누나 안녕하세요. 하이 누나 오늘 일바로 오셨네요. 뭐 하고 있었어 누나? 어 일바야. 흑파 형 안녕. 오 흑파 먹어 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TV 뭐 봐? 흑파 먹어요 안녕. TV 뭐 보고 있어? 엔젤 세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내가 요새 좀 드라마 재밌는 거 추천 많이 해줄까? 흑파 형, 형 뭐 하고 있었어요? 뚜비 누나랑 잘 지내고 있어요? 가인 누나 안녕. 맞다 형 요새 일하느라 바쁘다며. 맞아 들었어. 아이 누나 안녕. 가인 누나 하이. 보고 싶었는데 어젠 왜 안 왔어? 어제도 왔어야지. 그날인 거랑 핸드폰 보는 거랑 뭐지? 핸드폰은 볼 수 있잖아. 가인 누나 나 추천 한번 눌러줘 주세요. 그 오늘은 누나 빨리 끝났나 보네 일. 369가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독감 주사 맞았어요? 나도 맞을까? 나는 작년에도 안 맞았었던 것 같아. 가인 누나 안녕. 대아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필수 맞아야 돼? 그 코로나 그 주사? 나 그것도 안 맞았는데. 근데 오늘 뭐 비 온다 했나요? 습도가 오늘 좀 높네요.
어제 우리는 안 왔어. 우리는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오늘도 안 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습한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누나의 동네는 왔나 보는구나. 샤방스? 우리 가인 누나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계속 지금 집이잖아. 집에 있었던 거야? 조금 전에 집에 왔어. 와우. 요새 누나가 좀 바쁜 게 어느 정도 끝났구나. 다행이에요. 바쁜 게 조금은 끝나셔서 다행이죠. 뭐든 바쁘면 좋아. 뭐든지 바쁘면 좋죠. 나는 빨리 뭔가 오늘 하루가 빨리 뭐 9시, 10시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흘러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뭔가 일주일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 이따 밤에 가야지. 근데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은근 늦게 가는 것도 같아. 우리 산디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산디. 바로 봅시다 산디님. 이따 밤에 가야 돼. 귀찮아. 근데 가야지.
산디 이님 별풍선 33개 산디는 아 거기 옆에 그 화살표 버튼 있는 거. 아 화살표가 아니고 그 뭐지? 아 그 오른쪽에 그 누나 밑에 보면 삼상대 연속 속이 풀어야 되거든요. 산디 이님 별풍선 160개 바로 매니저 한번 드려볼게요. 어 언제나요 안녕. 언제나 제가 산디님 거 보고 매니저 드릴게요. 합쳐서 200개. 네 감사합니다. 산디님 매니저 한번 올게. 핸드폰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고 채팅 한번 칠게요. 어, 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 적어줄게요. 네 형 조금만 이따 봬요. 네네. 청개구리 제발님 구독 10개월 감사합니다. 청개구리 제발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안녕 노스야. 네, 자 얼굴 얼굴 정면 문자로 한 장만 전송해 주실게요. 네, 한 장은 보내주시면 돼요.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네 사진 도착했습니다. 바로 볼게요. 우리 산디님 지금 보면은 우리 산디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산디님을 봤을 때 오 되게 그래도 열심히 잘한다 어, 노력하는 모습이 잘 보인다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게 상대방이 볼 때 산디님의 단점을 좀 파악을 좀 약간 조금 이제 좀 잘 이미 약간 좀 한 사람들이 약간 있나 봐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약간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우리 산디님이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성격이 약간 조금 타인하고 나를 약간 좀 비교를 해 나가면서 채찍질을 자신을 채찍질을 해 나가면서 약간 조금 이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약간 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상대방이 볼 때 티가 나니까.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야, 지금 우리 선대님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아, 요 친구가 뭐 약간 자기 자신을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하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이 사람들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자극을 주고 싶어 했던 마음도 약간 있으셨고, 그리고 사실 자극도 자극이지만,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상급자분께서 약간은, 살짝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좀 불만도 약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라는 게 약간 좀 산디가 싫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산디님께서 약간 조금 이거를 너무 약간 좀 보여지는 면을 너무 내비치다 보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너무 산디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 약간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너무 약간 요렇게만 하려고 하고 좀 약간 좀 정석대로 하려고는 좀 안 하려나? 약간 조금 약간 요렇게 요렇게 하려고 하나? 약간 이게 좀 불만의 시선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산디님 뒤에서 약간 이런 좀 말이 약간 조금 돌았던 그런 게 약간 있었나 봐.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좀 불만 반,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인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말한 의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좀 어른분들이 봤을 때 약간 나 스스로가 좀 잘하려고 나를 약간 좀 채찍질하고 약간 이런 거는 좀 좋잖아. 근데 이게 어른이 봤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은 괜찮다고 이런 장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 티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불만이 약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것 반, 좋은 것 반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산디님 지금 오늘 딱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점을 이렇게 보시러 한번 오셨는데 일단 한 가지는 약간 일단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산디님 제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25년도 신년운세를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오늘 오신 김에 내년 거를 한번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보시고 가는 건 어때요? 되게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잘 보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 거를 보는 거예요. 뭐 광어형 내년 1님 추천 감사합니다. 500개 쏘시면 되고요. 내년 재물, 사업, 직장, 직업, 그리고 약간 조금 연애, 뭐 결혼, 뭐 그러니까 그런 건 관심 없으셔도 어쨌든 알면 좋으니까요. 대운, 건강, 대인관계. 그리고 지금 상급자분들의 약간 좀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 약간 궁금한 게 이거 말고 조금 더 있잖아요. 속마음도 좀 서비스로 해서 속마음도 같이 봐드려 볼게요. 오늘 보시면 제가 속마음도 같이 한번 서비스로 곁들여서 한번 봐드려 볼게요. 네네. 광어형 안녕. 노스야, 안녕. 노스는 뭐하니? 아, 영상통화 아까 하고 있다고. 그래, 영상통화 좋지. 날도 흐리다야. 산디이님 스티커 500개 오, 감사합니다. 산디님 지금 잘못 쏘셨어요. 산디님 잘못 결제하신 거 아니에요? 왜 스티커로 결제를? 별풍선으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뭐지? 샌디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그 스티커는 왜 주신 거예요? 잘못 아니면 그냥 선물? 뭐야? 아, 몬드야, 안녕. 어머머머머. 어머, 산디는 일단 그러면은 안녕 몬드야 반가워요 집이야. 킹몬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디님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일단 볼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딴 곳으로 가잖아. 내년 이제 신년부터는 가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서 잘 적응을 할지 약간 이런 것도 봐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어요? 그거 같이 봐줄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없어요? 고르는 거야, 우리 선대님이? 내가 추천해주면 되는 거야? 안녕, 그러면. 프로마츠링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디로 날지, 아. 어디로 날지 궁금한 거지? 그러면은 그 산디님 사진을 저한테 아 오케이 사진을 저한테 그 지금 실시간 사진 혹시 있어요? 혹시 찍어줄 수 있어요? 지금? 자, 사진 왔어요. 볼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오, 근데 우리 산대님 있잖아.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봐드리긴 할 건데 우리 산디님한테 약간 조금 눈에 띄는 게 약간 있나 봐요. 눈에 조금 띄는 게 있나 봐. 이게 우리 내년에 내년에 우리 좀 이제 산디님께서 재물을 보고 직업적으로 일단 제가 비교를 하면서 같이 보려고 봐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가 재물 운적으로 멈춰요. 잠깐 멈춰. 잠깐 멈춰져. 이게 뭔 소리냐면 일을 관둔다는 게 아니에요. 운이 멈춘다는 게 우리 지금 산내님께서 재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내년에 당연히 일을 하니까 꾸준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요 부분에서 산디님 자체가 조금 재물이 약간 조금 차다가도 중간에 확 나가버리는 게 무조건 들어간대요.
산디님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대. 그러니까 우리 산디님한테 재물적으로 내가 재물을 모을 수 없고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년에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불만감이 좀 생기실 수는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여지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산디님. 지금 이제 모여지는 방법이 조금 부족하고 좀 연결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 또한 내년에 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산디님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좀 이제 불만감을 좀 토로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약간 이거야. 근데 사실 뭐 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 산디님께서 지금 약간 조금 빨리 옮기고 좀 약간 이렇게 잘 되고 싶다 약간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어디로 갈지가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산디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청보다는 동사무소 쪽이 좀 잘 맞거든요, 산디님은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고를 수 있다면 동사무소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청 같은 경우가 일단 산디님한테 잘 안 맞는 게 좀 구설수 자체가 많이 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끼는데 구청은 너무 많이 껴.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산디님 같은 경우가 산디님이 고를 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가고 싶은 데가 구청이라고 하면 내가 구설수 정도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은 글로 가도 되겠지만 사실 나는 만약에 고른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고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구설수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서 내 말이 나오고 근데 우리 산디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 산디님은 생각이 많아서 내가 약간 조금 약간 뭐 비춰지는 면에 대해서도 생각이 약간 있겠지만 약간 이게 뭔가 사람들이 약간 좀 나를 어떻게 좀 약간 뒤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좀 느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좀 덜 심한 쪽.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가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할 거니까 뭐 한 달 있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좀 좋겠는데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아쉽긴 하고요. 사실 이게 어떤 게 좀 많이 엮이는지를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뉴턴 안녕. 1번은 이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나를 뭐 약간 처음에 나를 봤을 때랑 너무 달라져요. 이게 지금 산디님을 봤을 때 약간 조금 사람들이 산디님을 약간 좀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뭐 대화하고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잘 지내잖아. 그랬을 때 약간 이러면서 안 좋게 떨어져. 이게 사실 우리 그 산디님이 뭐 아무리 약간 조금 뭐 일을 잘하고 산디님께서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떨어져요. 내가 뭐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도 네네 그럼 제가 아닌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해야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이게 구설이 약간 껴있을 때는 내가 어떤 걸 해도 좀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냥 딱 우리가 얼굴만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사람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딱딱 나온단 말이야. 산디님 이걸 내가 아니라고 표현을 해도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덜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구설이 조금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산디님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알고 있잖아. 내가 이걸 알고 느끼니까 이겨내는 거잖아요. 견디려고 하는 거 하고 견디는 것도 내가 그런 약간 좀 힘듦을 좀 견디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좀 더 심해져, 산디님. 구설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많이 활발한 데를 가는 것보다는 좀 밑으로 가야 돼. 그래야 좀 내가 버티기가 쉬워.
어딜 가도 구설은 있겠지만 우리 산드님 같은 경우 아까 그거 두 개 중에 하나에서 나왔잖아. 저기에서 가면은 절로 가면 좀 심해진다는 걸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좀 아쉽거든요 저기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일단 들고, 산디님 같은 경우가 내가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이제 연애운이나 결혼운이나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산디님은 뭐 별로 약간 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로 약간 연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긴 그러니까 안 쓰시더라도 사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해요. 좀 부족하시고 사실 이제 직장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거야. 근데 나는 일단은 산디님 같은 경우가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약간 좀 운이 많이 내려가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구설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는 거는 구설밖에 없어. 내년에 이제 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든 구설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랑 지금 대인관계 엮이는 거 이거 두 개만 문제고, 사실 뭐 연애랑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자체를 많이 안 쓰니까. 그리고 재물 쪽도 솔직히 이렇게 직장에서는 어차피 직장만 다니면 좀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 좀 모여지는 건 안 되더라도. 근데 결과적으로 다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 산디님한테 좀 조심해야 되고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이제 직장 쪽인 부분에 그거랑 구설수 이렇게 두 개. 이거 말고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따라오진 않아. 딱 이거 두 개만 문제점이에요. 산디님께선 이게 내년에 좀 더 세질 거야. 어머.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문제는 없어. 근데 대신 이게 있어요. 내가 내 실력이 문제가 많이 없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상대님은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뭐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구설이 좀 돌면서 나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부분과 좀 약간 나를 약간 뭐 이제 따돌리진 않지만 뭔가 약간 좀 소외가 조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사소하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실력에 문제가 없어도 조금 부당한 경우도 있었어 솔직하게.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구설수가 끼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적으로는 뭐 문제점은 없어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사람들하고의 문제점이 만약에 생기면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 뒤에서 약간 얘기 같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내년에는 좀 많이 따라올 거야. 그래서 산디님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뭐 일을 못해서? 내가 약간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약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약간 조금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운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인 운대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 말고는 솔직하게 크게 내려오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설수 자체가 좀 많아서 그것만 피해가면 솔직히 큰 문제점은 없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산디님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궁금해 하셨던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떤 직장에 가던가 나를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첫 이미지를 좀 이렇게 잘 각인을 하고 좀 보여질까에 대한 속마음을 한번 타로카드로 한번 제가 아까 서비스로 봐드린다 했잖아요. 봐드려 볼 거예요. 뽑아볼게요. 뽑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산디님 첫인상이 궁금한 거야? 아니면 첫인상은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나를 보는 면이 궁금한 거야? 어떤 게 궁금해?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산디님은? 제일 궁금한 거. 산디님 마음에서 제일 궁금하신 거.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나를 바라보는 거는 시선? 오케이. 타로 카드 뽑을게요. 첫인상은 되게 좋아요. 깔끔하셔가지고. 자, 83번까지 있어요. 자, 83번 중에 숫자 3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적으세요. 떠오르는 숫자예요. 1부터 83번.
그룹사를 고른 이유가 뭐죠? 자, 57번 나왔어요. 57번. 자, 71번 나왔습니다. 81번 나왔어요. 카드가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 봐봐요. 처음이 우리 그 선생님 봤을 때랑 시간이 지났을 때 봤을 때랑 딱 보면은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하냐면, 조금 우리 선생님을 좀 만만하게 보는 거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만만하다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나쁜 거잖아. 근데 처음에는 얘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알고 있대. 그거는 나중에 내가 얘를 만만하게 보더라도 열심히 한다라고는 생각을 해. 만만하게 봐도 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네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살짝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얘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만큼 좀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나봐. 이 사람들이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 그렇게 약간 조금 파워가 느껴지진 않는다 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이런 약간 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나봐.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아이구나, 아니면 뭐 이 남자가 뭐 자신만의 약간 좀 생각, 주장, 고집, 약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약간 좀 이 친구 좀 특이한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약간 자신이 뭔가 자신의 약간 좀 자기가 약간 좀 세운 약간 그런 탑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요거 엽전 카드 나왔죠. 마지막 카드 이거 돈 들어가 있죠. 자, 돈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왕이잖아요. 와, 그쵸?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천하의 손에 뭔가 약간 조금 이제 왕이 있고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신하가 있어. 이게 보면 이 남자가 약간 조금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구나. 또는 욕심을 부릴 만한 일이 또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산디를 봤을 때 아 얘 약간 조금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 약간 이렇게 해. 아 근데 얘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각인하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무슨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일이 생겼을 때 아 얘 또 시작됐네, 얘 또 약간 이렇게 하겠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친구는 열심히 이겨보려고 하지만 좀 약간 자기보다 좀 기가 센 사람을 만나서 좀 질질 끌려다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일 욕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이리저리 끌려댕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약간 있나 봐요. 아, 이 친구는 약간 고집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있지만 그걸 잘 밖으로 꺼내놓지는 못한다고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약간 그런 면이 있어. 근데 이게 뭐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고집 있다 약간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이게 솔직히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생각을 딱 했을 때 이 상사라든가 이런 직장 동료가 나를 약간 얘가 이렇다 뭐 당연히 뒤에서 뒷담 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약간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건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어요, 산디님. 조금 아쉬워요, 살짝.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안 하는 애들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야.
그쵸. 별로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산드님. 진짜 안 좋게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한 뒷얘기가 나왔을 때 욕을 하겠지. 욕을 하고 나에 대한 험담을 하겠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좀 약간 이렇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심한 뒷담도 아니겠죠. 진짜 싫어하면은 뒷담을까지 외모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몸매에 대한 품평, 그러니까 이런 거라겠죠. 그래서 엄청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런 결과야. 근데 산디님 왜 이사 가세요? 유튜브나 일 끝났어요? 어. 그리고 우리 산디님은 왜 이사가? 어디가? 아, 고향으로 온 거예요. 공공에서 일하다가. 아, 고향이구나. 어, 고향이 좋지. 어, 이따가 볼게요. 우리 킹몬드요. 문자 봤어요. 이거 산디님 내고요. 이런 거 하면 제가 더 이렇게 된다. 이것도 제가 설명 날짜랑 드리니까 꼭 쳐야 해요. 날짜 꼭 알아야 돼요. 아, 뭔데요? 카톡 봤어. 조금만 이따 내가 볼게요. 카톡 온 거는 봤어. 노스야, 얼굴이 부었다니. 아, 어. 그럼 산디 형.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얼굴에 뭐가 부어? 나 뭐 먹고 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개 많이 부었대. 개 웃겨. 내가 부어도 우리 노스보다 내가 20kg 덜 나가는데. 내가 부어도 노스보다 날씬하겠지 뭐. 따다다다다. 자, 시원하네. 아, 그 형. 하궁 그 12월에 있는 그냥 한번 게요. 아, 이렇게 11월 1일 날 것만
빼고 나머지 빼줄게요. 이게 나으실 듯해요. 자, 우리 클레파스 지금 답장했어요. 어, 아직 상담 중. 어, 아직 상담 중. 잠시만요. 언제나요? 아, 네네. 저 오늘 주유소에서 어이없는 짓 했어요. 유튜브나 또 무슨 어떤 걸 하셨죠? 어, 딱이야. 언제나요? 아니 근데 언제나요? 오늘 밤에 비 온다 했나요? 왜 이렇게 습도가 높죠? 왜 이렇게 습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습한 느낌은 없는데 너무 높아서 내가 습도계가 집에 있거든요. 너무 높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니 왜 우리 동네는 안 오지? 와우. 그래서 습도가 높은가 보다. 너무 싫어. 아, 아니야. 나가지 말. 잠깐 충전하러 가셨어. 잠깐. 저 오늘 눈썹을 되게 너무 잘 그려진 건가? 눈썹이 되게 뭔가 오늘 이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 그 노스야, 노스는 그럼 다음 데이트 날짜는 언제야? 너가 늦게 잤잖아. 추추추추. 너가 늦게 잤잖아. 왜 그때 잤어? 너 노스도 노스만의 패턴을 만들어봐. 너무 여자친구한테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다 이렇게 좀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딱 봐도 술 취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뭐. 딱 봐도 술이 많이 먹었구나.
맨날 술 먹고 그러잖아. 우리 미사놀이님 어서와요. 마사놀이구나. 마사놀이님 어서오세요. 무당이에요. 근데 너 여자친구는 약간 술 없으면 못 사노? 어? 왜 술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야, 뭐야. 마사님 어서와요, 마사님. 넌 또 어디 갔었니? 넌 집에 아니었어? 아 그래? 너 어딘데 지금? 포장? 뭐? 뭐 곱창? 뭐야? 족발? 뭐야 너? 대체 뭘 먹으러 간 거야 또? 어머머머. 아이고 마사 누나. 마사 놀이 누나 뭐해요? 어허. 누나 아닌가? 마사 놀이 치킨 피자야. 너 존나 많이 먹는다 아저씨. 아 형 하이. 마사 형 내 방에서 놀다가. 어머 누나 그 사이에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 마사놀이 형한테 인사해줘. 내 방 처음 왔대. 뭐 만들었어요 또? 무당 틀렸어. 아 내 방 몇 번 왔었어? 몰라 나 팬가입이 안 돼있어서. 어? 아 여자라고 해서 틀렸다고? 아 남자인데 여자인지 어떡하라. 닉네임 보고. 어 닉네임 보면 몰라요. 내 만약에 내 닉네임이 똥쟁이야. 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 동새찌개라 무생채. 어머 누나 맛있는 거네. 나도 좀 줘봐. 마사형 몇 살이에요? 마사야 몇 살이야? 어 한국 나이요. 35살? 어우 형! 형 나보다 형이다. 누나가 어 내가 놀다가 아니 근데 내가 아윤 누나 내가 맨날 집에서 방송할 때 뭐 커피 먹고 물 마시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 편한 거 찾았다? 내가 진짜 편한 거 찾았어. 내가 요새 그래서 상기도 가고 할 때 내가 물을 들고 갈 수 없잖아. 그 나는 약간 좀 얼죽 알아가지고 얼어 죽어도 약간 좀 시원한 것만 많이 먹어서 나 약간 좀 텀블러에 들고 다니는데 텀블러는 약간 좀 손잡이 같은 거가 막 없잖아요. 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찾고 싶어요 사실. 나 그거 찾았어. 나 그거 찾았어요. 마사놀이 형 나 그 텀블러 찾았어. 이거야.
이거 진짜 디자인 너무 예뻐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양, 아, 이거 앙쯔 제품이거든요, 앙쯔? 근데 이게 무명 인플루언서들하고 유명 유튜버 분들이 많이 쓴대요. 많이 사용을 한대. 그래, 진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 내가 아는 유튜버 누나들도 약간 이거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 그 누나들은 필라테스 같은 거 할 때 들고 다니더라. 어머! 진짜? 근데 이건 일반 텀블러가 아니야. 보틀이야. 어? 뜨거운 거 담고 보온병 같은 거지. 보온병. 그래서 상기도 갈 때 여기다 얼음 넣어가지고 들고 가잖아. 이거 보호력 진짜 좋아요. 한 8시간 동안 얼음이 안 녹는다? 내가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키 큰 거 1리터짜리 샀잖아요. 그거는 솔직하게 좀 보호력이 없나 봐. 너무 싸서 그런가. 보호력이 없어. 그거는 한 시간 냅두면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맛없어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한 8시간 가더라. 그리고 이거는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가지고 안전하고 튼튼해요. 깨지지가 않아. 아 진짜? 미사누리 형 카페 점장님이었어? 원래? 이거 내가 몇 번 산에서 떨어뜨리고 불러 떨어뜨렸거든? 근데 안 깨지더라. 어? 그리고 뚜껑이 안 열려. 난 떨어뜨렸을 때 이거 세면 줄 알고서 와 시커폈는데 와 괜찮더라고요. 색감 너무 이뻐. 이거 딱 900ml긴 한데 나는 약간 좀 대용량을 원했거든. 난 나중에 한 2리터짜리 있으면 2리터짜리 들고 싶어. 아 진짜? 분실물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어린애들이 좀 많이 들고 댕겨가지고. 근데 얘는 분실물이 될 걱정이 없잖아. 어, 여기 위에 꼬다리에 손잡이 있어가지고 손에 끼고 댕기면은 잃어버릴 리가 없어. 어? 수분 충전 딱 가능하죠. 딱이야. 나 약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진짜 한 8시간은 간다? 어 맞아요. 봐봐. 보냉 8시간, 보온 4시간이야. 안 녹아. 그래 나는 약간 이 제품 앙쯔 제품인데 앙쯔 제품 여기에서 텀블 이거 텀블러도 몇 개 내가 좀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머머 우리 노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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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결혼했어요? 형 나한테 한번 신청 보자. 전 보자. 나 무 아 맞다 나 10만 유튜버 무당이야 형. 10만 명이 나를 선택했어. 10만 명이 킬라를 선택했어요. 나 존나 잘 봐. 나 진짜 잘 봐. 어쨌든 간에 어 이거 몇 개 구입하려고. 이것도 방송할 때 먹으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 보여준 거야. 잠깐 보여준 거야. 이거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길래 좋은 제품 보여준 거야. 이거 투썸플 형 카페에서 때문에 이거 투썸플레이스 공식 아이템이에요. 그 투썸플레이스 가면은 그 스타벅스 같은 데랑 가면 약간 위에 이렇게 텀블러 진열해 놓잖아 파는 거. 이거를 어 진짜 대박. 어쨌든 간에 이거 투썸에서 딱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요? 어, 형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어 어쨌든 앙쯔 제품 많이 사용을 해야겠어 나는. 어 형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나만 몰랐네. 어 카페 고인물이라 가지고 그래. 형이 카페 선배님으로서 선배님이네요. 카페 선배님. 난 이번에 알았지 뭐야. 맛있게 드시네요. 기분이 좋네요. 아 누나 동태찌개 말하는 거야? 동태찌개? 나도 좀 내놔봐. 나도 좀 줘. 어 뚜베 누나 안녕. 지금은 이직이에요. 어디로 이직했어? 어? 이직 어디로 했어? 또배는 안녕. 아까 흑파형 왔다 갔어.
어쨌든 내가 방금 보여준 그 제품은 앙즈몰 들어가면 판매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나들이 갈 때나 여행 갈 때 편리하게 들고 댕길 수가 약간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휴대하기 되게 간편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 나가면서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몇 번 알려드려 볼게요. 뚜비 누나 안녕. 뚜비 누나 뭐 하고 있었어? 나 미사놀이 형한테 혼났어. 쇼핑몰 갔다고 혼났어. 카페 레스토랑 한 애들이 동태탕 제일 좋아한다고? 왜? 레스토랑에 맛있는 거 많잖아. 맛있는 거 많지 않아요? 내가 카페에서 있으면 나는 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거나 먹었겠다. 또 누나 문근 깠어요. 사 먹으면 되지. 왜 못 먹어? 일하다가 사 먹으면 되지. 일 끝나고. 일 끝나고. 근데 아웃백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아웃백 뭐 아니면 약간 조금 약간 빕스 약간 이런데 스테이크 별로 맛없어. 맛있나? 어. 별로 그렇게 맛있다라고 못 느꼈던 것 같아. 안 좋은 건 껐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몰라요. 뭔 건 껐는지 말을 해야 알지. 빨리 말해봐. 언제나면 매니저 드릴게요. 언제나요 매니저. 아까 내가 아까 줬어도 됐었어. 아까 줬어도 됐었나봐. 산디? 아까 산디야 온다 그랬는데 어디 간 거야? 메리도 한번 드려볼게요. 미사놀이 어디 카페인데? 자, 우리 언제나 메리도 한번 드렸고요. 제가 쪽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앞으로는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재물 쪽 빼고 루트를 이런 쪽으로 해야겠어요. 일단 건강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냥 재물 쪽보다는 일단 직업적인 부분에서 형이 이제 빨리 이게 먼저 이렇게 잘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약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루트를 좀 틀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사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지만 잘 돼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형 같은 경우가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도 좀 약간 흔들리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내려가는 부분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일날도 한번 뭐 들어갈 게 있기 때문에 1일날도 제가 뭐 할 게 있잖아요. 그게 들어갈 게 있어서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일날도 끝나고 한번 더 알려드리겠지만 네네네네 응? 아니 일요일 말고 1일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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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달 상달 제가 발음이 안 좋죠. 11월 1일 11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어차피 1일날에는 낮에 할 거라서 제가 이날 1일날 오후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 같이 한번 해보려고 약간 계획을 짜고 있고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케이 맞아요. 제가 저녁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나 프로필 없지롱. 나 프로필 없지롱. 아 맞다 형 그리고 이거는 됩니다.
만약에 당시 하루 이렇게 일등을 후이고 연이어서 금요일이라 금요일까지 또 이어갈 수 있는 아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해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다음 기회도 있으니 걱정은 마세요. 이거는 형 이거는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대단하죠. 쌤 그리고 저 말고 제자가 또 있는 꿈을 꿨어요. 누나 꿈을 거의 매일매일 꾸네요. 거의 우리 누나 꿈으로 그 전래 동화를 만들어도 정말 한 다섯 권은 나올 것 같아. 꿈을 하루에 하나씩 꾸기 때문에 우리 그 언제나 형도 이렇게 꿈을 많이 꿔본 적이 있나요? 난 태어나서 우리 아이 누나처럼 꿈을 매일매일 꾸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로. 저 몇 살이냐고요? 저 29이야. 만으로. 만으로. 29이라고요, 29. 31 아니고. 나 만으로 28인가요, 저? 나 만으로 몇 살이야? 아, 나 만으로 28이다, 그러면. 아 누구 형 말하는 거야? 미사노리님 난 나만은 나무로 본 줄 노스야 너는 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연속으로 세 개를 보내니 어머 지렸다 혼자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어머 야 노스야 너 지렸다 이거 혼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지금 노스 개쩔어요 진짜로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치킨 피자 감자튀김에다가 햄버거랑 무 피클 그리고 소스가 정말 다양해요 머스타드랑 갈릭 소스 살사 소스랑 와 이거 뭐야 양념 치킨 소스에다가 간장 치킨 소스까지 불고기 소스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제 방에 아니 이거를 혼자 어떻게 다 먹어 먹방 BJ도 아니고 먹방 BJ도 이렇게 못 먹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노스가 노스 내 방 시청자인데 노스가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장이 건강해야 돼. 장이 건강해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소화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먹지도 못해요. 혼자 먹는 거라니까 노스 혼자. 혼자 먹는다고. 아니야 노스 어려요. 어머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언제나 형 감사합니다. 어머 내다? 지금 저한테 늙은 년이라고 하신 건가요? 저 남자예요. 저 늙은 년 아니고 놈이라고 해줬어요 차라리. 자 언제나요 잠깐만. 근데 언제나요? 나 이거 오늘 쩔지. 이게 왜냐면 중간에 금요일이 껴있어가지고
내가 원래 금요일에 껴있어서 토요일은 그냥 원래 할 줄 냈거든. 오늘 밤부터 오늘 일주일 잠깐만 28일부터 3일까지 어 11월 3일까지 이거 형 내가 일단 1일날 건 1일날 알려드리고 이거는 하는 거는 4일날에 이거 지금 한 거 4일날에 알려줄게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하고 직업적으로 일단 갈 거고 이게 일단은 이런 패턴으로 한번 가고 일단 1일날 것도 한번 참고해서 1일날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뭐가 발달이 될 것 같거나 그렇게 약간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어차피 2일하고 3일이 남았기 때문에 2일날에 훅 바꿔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건강 직업적으로 일단 갈 계획입니다. 근데 그냥 일단 해보고 1일날에 보고 그냥 재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면은 건강이나 재물로 다시 바꿀게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어머 깜짝이야 뭐야. 아니 근데 언제나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요 형. 아까 형 나갔다 온 사이에 분명히 이 마사놀이님이랑 저랑 분명 사이좋게 떠들고 있었거든요. 하하호호 어쩌고저쩌고 하하 이렇게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늙은 년이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있나봐요 저분. 왜지? 갑자기 재밌게 떠들다가 이렇게 심지어 나갔어. 저러고 나갔어. 세상에 저 얘기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나봐. 입이 근질근질 거리네요. 정말 입 근질근질. 노스 50개 감사해요. 노스에 50개 왜 쐈어. 아니 저 머리 아파서 좀 쉬어도 될까요? 누나 저 주먹이 간지러운데 혹시 죽방인데 때려도 되나요? 시원할 듯. 내 손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노스야.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줘. 노스야 너 먹는 거 방송 키고 먹으면 안 되냐? 너 먹는 거 내 유튜브에 올리자. 내 거에 올려보자. 내 유튜브에 킬라 거에다가. 약간 먹방. 약간 약간 킬라가 10kg 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인 척하고. H 안녕. H는 어서요. 누나 체하면 원래 머리가 아파요. 아 노스가 선배님이에요. 노스가 많이 먹어서 잘 체하거든요. 노스한테 물어봐봐. 혹시 체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우리 HA님 어서와요.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노스가 보면 피식 웃겠어. 별로 먹지도 않았다 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 노스가 봤을 때 밥 먹고 스무디에 커피? 이렇게. 노스는 피자에 치킨에 햄버거를 같이 먹는 애야. 대단합니다.
나 물 좀 갖고 올게요. 아이 광어요. 아이 누나 지금 배 아프대. 어머 12월 23일? 로려려님 어서와요. 로려려 아니는 아프대요. 형 아프대. 려려형 안녕. 문이 안 열려요. 이거 와 꽉 달았다. 일단 아우 꽉 달아놨어. 아메리카노예요? 트리플 A.
우리 유미님 어서와요. 유미 안녕. 누나 난 다 알아요. 다 알지. 쩌 디저님 어서와요. 애완견님 어서오세요. 난 다 알아. 보여요 누나. 엉덩이가 큰 누나의 모습이 보여. 아 노래 너무 좋아. 이거 뭐야. 아일리 너무 좋다. 누나는 뉴진스가 좋아 아일리시 좋아요? 난 아일리. 아니 우아하다 싶으면 어디 갔지? 아니 뭐 벌써 8시야. 아니 이거 내가 제품 홍보한 거 어딨어? 왜 없지? 누난 또 학교를 왜 뒤집어요? 아니 내 우아하다 어딨어? 찾았다.
세미반 애가 어머 뭐 무섭다. 요즘 애들 무섭다. 근데 누나 맨날 이렇게 하고 맨날 가만두잖아. 내일은 진짜 가만두지 마봐. 정말 내일 보여주세요. 누나 힘들만 해요. 힘들만 하지. 내일 혼내줘요. 혼내주세요. 내일 전화해봐. 내일 그러잖아.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뭐지? 올라가 있거든요. 뭐에 올라가 있다 이랬다.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나 어디에 뜨는 거야? 이슈 라이브 추천? 어머나 이슈에 뜨는구나 세상에. 나가 끝났어요. 어허. 아까 끝났어. 아까 끝났어. 틀리냐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 무속에서 쓰는 제품들이 다 불교에서 나오는 거야. 뭐 한끗 차이 아닐까요? 뭐가 맞아요? 넌 어떤 거?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친한 언니가 아 누나는 어떻게 알아? 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아 누나가? 그거 한번 봐 그거 봐야 알지 누나 어떻게 알아? 누나한테 뭐가 있는지 누나가 모르잖아. 아니야. 가인 누나 안녕? 아니야. 알아요 누나 장난친 거야. 모르지 점을 봐야 누나 누나한테 뭐가 있는지 내가 100개 봐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 이거 놓고 올게요. 그래 이상한 꿈을 꿨구만. 어? 이상한 꿈을 꿨어 아주. 내가 오늘 진짜 그 얼굴이 다들 부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좀 부어 보이기도 해요.
왜? 근데 왜 부어 보일까? 왜지? 이유를 당최 모르겠네요. You know what? Not even God can stop me. I like you. I'm a diamond. 너무 소중함에 아멘. 너를 볼 때 I can't stop myself. I'm a selfish. 눈치 없는 네 맘 따진 지금 이 설렘이 훨씬 더 내겐 소중해. Boy, I 나? 아 근데 어제 뭘 먹고 잤어를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시간이 8시잖아 누나. 안 먹었어요. 뭐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어머 우리 일리님 어서와요. 사람도 아닌 강아지를 관상 봐주네요 언니가? 와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약간 돋보이네요. 누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 누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주변에 이렇게 강아지 관상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누나 되게 행복하죠. 타고났네요 누나. 인복 하나 타고나셨어요. 타고나셨어 아인나. 그 옛날에 누나를 좋아했던 그 옥동자 닮은 형도 어떻게 보면 착한 형이잖아 솔직히. 응? 누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 높아서 커서 그럴 뿐이지. 응? 애정도가 높아서 그런 거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누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누난 유부녀인데. 응? 그러니까 누나 유부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다 인복이 있는 거야. 인복 없는 애들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누나는 누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인복 있는 거지. 타고났어. 좋은 거예요 누나. 타고나셨어요. 부러워요. 누나는 참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아. 어때요 누나? 남편분도 누나한테 그 잘해주잖아. 행복한 여자 그 자체. 행복한 사람 뽑아보세요 하면은 아인 누나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럼 아이 누나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풋 인솔 보습 양말입니다. 아이 누나. 이 제품이 발 뒤꿈치가 좀 이제 건조한 분들 있잖아.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착용하고 2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보습이 되는 그런 약간 조금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 성분이 좀 담겨 있거든요. 촉촉해져요. 발 뒤꿈치 자체가. 그리고 좀 갈라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집에서 2시간 정도만 착용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 여름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발 뒤꿈치는 겨울에도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발 뒤꿈치가 건조해서 갈라지면은 약간 형 안녕. 아프거든요? 어? 살이 건조해서 갈라졌다 생각해봐. 아프지. 그지? 후라이 형은 발 갈라진 적 없어? 아이 누나도 갈라진 적 없어요? 아프단 말이야. 연고 바를 수도 없고. 이거 착용하고 2시간 정도만 있으면 촉촉해지기 때문에 되게 약간 건조한 분들, 각질 많은 분들, 심한 분들은 이거를 껴야 돼요. 어? 이게 풋 인솔 제품이거든. 아 진짜? 후라이 형 정말? 세상에 세상에. 형이 이제 뒤꿈치가 좀 신경 쓰여서 슬리퍼를 못 신으시는구나. 하나 구매하자. 어? 뒤꿈치를 따로 관리할 시간이 없어? 하나 끼고 있어요. 하루에 단 30분, 길게는 2시간만 착용해도 발 각질하고 갈라진 굳은 살 해결됩니다. 너무 필요하죠.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발 뒤꿈치만 건조하라는 법이 있나요? 발 앞꿈치, 뭐 약간 발 엄지발가락 앞에가 건조할 수도 있잖아. 앞에. 그럴 땐 이 제품을 착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아까 건 뒤꿈치만 좀 건조했을 때 차는 거잖아. 얘는 전체야. 얘는 좀 내가 신기했어. 좀 내가 착용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써봐야 되니까 착용을 해봤는데 이게 미국 아마존 그 어플 있죠. 거기에서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해외에서. 근데 얘는 전체가 좀 보습이 되는 그런 전체 제품이에요. 얘가 보면은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습 젤이 있는데 그 속 안에가 전부 다 젤이에요. 젤. 뭔가 약간 좀 겔 형태 만져보면 약간 겔처럼 돼 있는 건데 약간 밑에 미끄럼 방지도 약간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실리콘 젤이 있어. 그래서 발이 되게 촉촉해요. 얘는 그냥 전체 사용하고 나서 그냥 손으로만 씻겨주면 돼. 샵 노래 시끄러워. 샵포유 제품이거든요. 샵포유. 그래서 얘는 약간 뭐 발 사이즈도 뭐 다양하게 뭐 270까지 80까지도 신을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그냥 이거 신고 자면 그냥 촉촉해져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연고 발라줄 수 없으니까 이거 아예 신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신을 때 그 뭐야 오일 같은 거 있잖아. 뭐 오일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찍 뿌려가지고 신어주면 되게 좋대. 그럼 보습감이 더 좋아지지. 우리 낑돌님 어서 와요. 낑돌. 어머 누나 아이 누나가 웬일로 이렇게 낑돌님께 먼저 인사를 먼저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센스 있으세요. 우리 낑돌님 반가워요. 어쨌든 간에 맞아. 어쨌든 간에 우리 방금 내가 아까 보여줬던 거 샤포유 제품이거든요. 샤포유 제품? 요거 되게 효과 좋아요. 낑돌이 형 안녕. 풋 인솔 샤포유 제품이에요. 샤포유 팜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낑돌이 형 뭐해? 뭐하고 있어? 나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오냐고? 좋은 것만 날 주네요. 나쁜 건 안 줘. 사람들이 좋은 것만 줬지. 나쁜 건 내가 안 받아요. 사실 줘도 안 갔지만서도 내가 나쁜 거를 이렇게 좀 가질 만큼 그러면 불우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저는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저는 갖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람 잡혀갔대요. 그 있잖아 글루타치온 요새 그
그 뭐야 알약으로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입으로 먹어 그러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입 천장에 붙이는 그런 게 있나 피부 좋아지는 거 그게 알고 보니까 흡수가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그거 홍보했던 어떤 유명한 분 있잖아 그분 뭐 집행유예인가 그거 나왔다던데 누나 칭찬 감사해요 엄청난 칭찬 근데 나는 여복 있는 거지 누나 가해 누나도 있고 아이 누나도 있는데 여복 있지 왜 웃어요? 아닌가요? 그분은 무슨 그 새끼지? 어머 누구? 누구 말하는 거야? 나? 나 아까 전에 나 방송 하다가 어떤 분이 나한테 근연이라 했거든 근연 나 아까 욕 먹었어 김땡땡은 또 누구야 대체 누구야 영전 나겠다고 누군데 나한테 카톡으로 말해봐 누군지 매체수로 말해봐 아 뭐야 그 사람 누구 말 안 해도 알아 안 해도 알 것 같아 걔 누나 걔 뭐 영정이야 맨날 정수잖아 걔는 걔는 뭐 정주도 아니지 강한 게 아니지 누나 걔는 멘탈에 강한 게 아니야 걔가 뭘 하겠어요 지금 당장 걔가 예를 들어서 걔가 지금 당장 뭘 하겠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걔는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일할 게 없잖아 걔가 돈을 막 계속 모아두는 애가 아니거든 걔는 있으면 다 쓰는 애야 그 남자애는 걘 그게 밥벌인데 다른 걔가 뭐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대단한 거지 그것 또한 용기가 있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아이 누나도 멘탈 기르자 우리 아이 누나 막내 종태가 조금만 눌려도 막 아프리카 지운다 그러고 우리 플랭이 어서야 플랭 막 그러잖아 좀만 누나 마음에 안 들면 아프리카 삭제하고 누나 멘탈 그 땡땡이 반만 배워봐 멘탈을 좀 길러야 되겠어 왜 우리 풀라인님 어서오세요 왜 멘탈을 기르지 못한 거야 누나 어떡할 거야 나중에 누나 신내림 받고 죽도록 어깨 한 대 맞았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지? 신아빠랑 안 맞다면서 다른 선생님을 찾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한 대 딱 이렇게 나 원래 잘 알아
나 알리시 너무 좋아. 아 어쨌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제품 샤포유입니다. 샤포유 그 통풍 구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쌤 찾는다 했었는데 안 하려고 누나. 다음번에는 현실에서 애원으로는 안 돼요. 애원으로는 안 되고 다음번에도 또 그런 짓을 한다면은 차라리 뭐 꿈에서라도 별풍선을 쏘세요. 꿈에서라도 별풍선을 쏘면서 애원하세요. 맨입으로 안 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꿈에서조차 한두 번이 아니셔서 별풍선으로 보답하세요. 혹시 모르지. 혹시 모르지. 별풍선을 안 쏘면서 애원해서 그런 걸 수 있어. 다음번 꿈속에선 별풍선을 쏘면서 애원해봐. 다리 누누누누누누 아니 꿈에서 말하는 거죠. 나는 꿈 꿈에선 쏘겠지. 꿈에서도 못 쏴? 꿈에서 쏴봐. 어? 꿈에선 쏘겠죠. 꿈에서 쏘면서 애원하라고 나한테. 꿈에서 한 만 개 쏴봐. 꿈이니까. 아 10만 개라도 쏘세요. 그리고 누나 내가 지금 이렇게 뭐 PPL은 아니고 PPL은 아니고 내가 사용하면서 정말 느낀 제품인데 계속 쓸.. 좀 봐봐. 윤기 질이지. 피부 질이지. 좋지. 피부 진짜 좋지. 광이 나지 않아요? 누나 이런 피부 갖고 싶지 않아? 누나도 나 같은 피부를 가져봐. 아니면 누나 남편분도 내 피부를 만들어 봐봐. 누나가 갖지 못하면 나 오빠라도 어? 남편분이라도 오빠라도 이런 피부를 만들어 놔봐요. 그럼 피부 좋은 남자가 누나 건가 되는 거야.
빠밤 빠밤 파슬이 마스크 좋아요. 그럼 뭐야? 마스크팩이에요? 뭐예요? 뭔데? 바세린 마스크팩 팩 말하는 거구나. 바세린 마스크팩 나 줘 그러면. 다이소 안 가요. 누나가 줘요. 다이소 안 가. 누나가 주는 게 아니라면. 모르겠어. 나 그냥 딱 봐도 좋은 피부예요. 딱 봐도 좋고 건강하고 딱 봐도 이제 돈 많이 처바르는 그런 피부죠. 관리 빡세게 한 얼굴 피부지. 허리를 쩍 피는데 어깨 갑자기 아파서 깜짝. 복합성이야? 어머 형! 텐나이! 텐나이 쳐! 텐나이! 너무 오랜만이야! 놀러옴. 어딜 가? 가지 마. 어딜 가겠어? 뭐 하고 있었어요? 텐나이처. 뭐 하고 있어? 요즘 고혈압 왜요? 왜? 빠빠. 고혈압 왜 와? 시비거리가 내가 말했잖아. 구설수 생긴다고. 내가 말해줬잖아.
수분 마스크팩 몇 개 있어요. 쌤 어떤 거 선택하실 건가요? 난 다. 하나씩 다. 가끔 수분을 주고 싶은 날도 있고 가끔 영양을 주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다 하죠. 하나로 성에 안 차지. 난 전부 다 좋아. 하나로 만족할 애처럼 안 보이잖아요. 나는 무조건 하나 부르는 두 개고 두 개 부르는 세 개야. 제가 기억이 짧네요. 형이 맨날 술 먹고서 점 잡아서 그래.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해. 형 오늘도 술 먹었어? 오늘도 먹었어? 어? 오늘 몇 병 먹었어요? 오늘 술 몇 병 먹었어? 자려고 까지 안 돼. 그만 자. 뭐 8시에 자.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들도 8시에는 안 잔다. 빨리 자도 한 10시일걸? 와우! 별로 안 먹었네요. 맥주 한 캔 먹었어요? 간만에요. 잘했어요 누나. 제가 1인을 캔슬 넣은 어머 그럼 캔슬 놓은 김에 킬라방에서 놀자. 선물 드릴게요. 아우 누나 선물 괜찮아. 얘는 선물 괜찮아요. 아유 마음씨가 너무 착하세요. 아이는 나한테 선물 준다고 카톡까지 오시고. 선물 주지 말고 별풍선을 줘 누나. 선물은 괜찮아요. 선물 바라지 않아. 내일은 좋은 모습으로 그러려고요. 내일도 내 방 올 거지? 나이 참. 다음 달에 보여줄게요. 아니야.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예요. 야 청개구리 너 속마음 언제 본다는 거야. 별풍선 쏘놓고 요즘에 우울증이 와 오고 있어요 형. 우리 나이청 안아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그러니까 안아줘야겠어 내가. 아니요 나이터 요새 우울증이 좀 오겨 같으면 약간 연애를 해봐. 빰빰. 너 왜? 형 나이 많아도 연애 다 해. 어? 형 내 방에서 많은 것도 아니야. 내 방송에 그 50대 커플도 있어. 뭔 소리야.
형 많아봤자 30대 후반도 후반이잖아. 빰빰. 내 반에 50대 커플도 있다고. 당근을 예약하고 와야지. 아이 누나 당근 예약해야지. 밤에는 맨날 방송하고 있고 저녁에는 기도 가서 상가 있고 낮에만 잠깐 예약했을 때 갔다가 바로 집에 오는데. 아니 시간을 맞춰야죠. 그리고 노는 거는 안 되지. 노는 건 안 되지. 뭐 간단하게 커피라면 모를까. 근데 커피 마셔도 오래는 못 먹어요. 상담봐도 한 10분, 15분 정도 보고 가셔야 돼. 그래서 왜냐면 또 이제 바쁘기도 하고 좀 한가하려면 내년 5월 달은 돼야지. 그러니까 김포로 찾아와도 내가 쉬는 날이 없잖아요. 내가 휴무가 없으니까 김포로 오셔도 한 20분 정도밖에 같이 있지 못해요. 좀 인싸잖아요 누나. 누나를 만나서 놀려면 내가 방송 하루 펑크를 내야 되거든요. 방송 하루 펑크를 내던 뭐라던. 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내가 하루 목표치가 2000개잖아. 누나가 2000개를 쏘고 내가 하루 펑크를 내는 거야. 그리고 누나를 내가 한 2시간 만나는 거지. 어머 누나 식사 데이트도 이거보다는 비쌀. 어머 너무 저렴하다. 2000개의 식사 데이트? 커피 데이트. 2000개의 커대를 해야겠다. 커피 데이트를. 식사 데이트는 안 되고 커피 데이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네요. 커피는 스타벅스. 물론 스타벅스도 누나가 사야 돼. 누나가 사야 돼. 아 장난이야. 텐나이천 나랑 나중에 커피 데이트 하자. 형 우울하니까 나중에 커피 데이트를 킬라랑 즐기는 거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제대로 들으신 거 맞고요. 커피 데이트 커피까지 누나가 사줘야 돼요. 안 돼 누나. 2000개로 커피 데이트인데. 원래 식사 데이트 3만개잖아. 식대가 3만개야. 원래 커피 데이트도 한 2만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내가 커피 사왔지 2만개면. 하지만 2000개면? 2000개면 방송하지. 2000개면 방송하고 있지. 따닥따닥따닥 두둑두둑두둑 뭐야 따닥따닥따닥. 빰빰. 장난이고 사주자. 내가 안 사주겠어요 설마. 텐나이에서 벌써 자? 어머머. 9시도 되지 않았지만 잠을 잔다. 형 내일은 몇 시에 끝나요? 내일은 몇 시에 끝나? 두두두두두두. 어디서 본 거 같다고? 누나 내 알을 어디서 봤겠어? TV에서 본 거 아니야? 다음에 안 와도 되지 않을까요? 왜요? 또 왜 이유가 뭐야? 다음에 와야지. 왜 안 와? 어? 왜? 산디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싼디언 메뉴 드릴게요. 왜냐니? 아, 아까 갑자기 부모님이 부르셔서. 왜냐니? 맨날 와야지. 자, 싼디언 메뉴 좀 드리겠습니다. 뭐 하셔서 밥 먹고 있었어요? 왜 와야 되나요? 나 보러. 킬러 보러 와야지. 뭐 했어 산디야? 궁금해. 궁금해서. 자 일단 산디야. 일단 이거거든. 일단은 운동 가자. 와우
건강해. 자, 일단 형 제가 할 거예요. 이거를 할 건데 작성을 한번 할게요. 자, 선경 이름하고 생년월일 한 번만 다시 적어줄게요. 이거 아까 나가서 지워져가지고 한 번 다시 적을게요. 할게요. 형 지역도 적어주세요. 이사간 지역. 근데 형 내가 웃긴 거 알려줄까? 나랑 동갑이야. 알아요? 자, 일단은 그거고, 일단 이거고, 형 이제 알려주겠어. 와우! 맞아, 나 빠른이긴 한데 빠른 95야. 95 1월이거든. 그래도 난 95년생이라서 나는 94는 아니지. 자, 일단은 형 여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내가 진행 그걸 알려줄 건데 보통 2주 정도를 내가 해요. 그래야 공수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을 오늘부터 해서 11일까지 일단 할 거예요.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야. 근데 일단 빼빼로 데이 날 내 방 오면 돼. 기억하기 쉽다. 딱 2주 뒤가 빼빼로 데이네. 11월 11일 날에 내 방이 오고, 그 내가 이거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11일 날 한번 이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잡혔는지, 그리고 좀 주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아예 다 없애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같이 알려줄 거야. 그리고 주의할 것도 같이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주의를 해 나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일단 할 건데, 우리 그 산디 형을 일단 이렇게 내가 일단 할 거고, 11일 날에 못 오면 11월 11일 이후에 아무 때나 오면 돼요. 편할 때 아무 때나 오면 돼. 어머, 와우. 아, 그래? 그래. 편할 때. 근데 11일 날 와도 되고, 만약에 못 오면 12일 날 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깔끔하게 잘 끝내줘 볼게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무조건 나올 건데, 내가 그거랑 같이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지금 딱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방송을 하기 아쉬우니까 산디 형 서비스로 내가 타로 하나 뽑아줘 볼 건데, 보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이거 서비스 타로야. 없으면 못 보지롱. 궁금한 거 없으면 못 봐. 나 너무 혜자다, 그치? 궁금한 거 없어? 혹시 없어요? 업무적으로? 그럼 이거 직장을 타로로 한번 볼게요. 자, 서비스 타로 볼게요. 이거 78장까지 있어. 78번. 78번 중에 숫자 3장이에요. 3장 적어줄게요. 자, 산디어 3장. 숫자 3장 적으시면 돼요. 자, 3번. 운명의 수레바퀴 숙명 카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37번 은둔자 카드 나왔어요. 자, 51번 전령 카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형 지금 하는 것처럼 그대로만 하면 된대요, 업무적으로는. 근데 가운데 거 봐봐. 사람 카드. 이게 탐구 카드거든. 이게 거꾸로 나왔어. 형이 열정 있고 이런 건 다 보기 좋대. 근데 이 카드 자체가
약간은 이 카드 내용이야. 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카드 내용. 자, 옳은 의견을 무시하거나 좀 불편한 상대, 내향적인 성격, 까다로운 상대 또는 지나친 고집,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라는 카드예요. 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카드가 나왔어. 이게 업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직업적인 부분 그런 거를 일단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된대요. 첫 번째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지금 잘하고는 있대요.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긴 할 거래. 좋아지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문제점이 생겨.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이 사람 간의 문제가 조금 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형이 일을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좀 이제 일을 하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이렇게 비춰지는 게 약간 있어서 일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점이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실수는 좀 있어서 아까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서도 그러니까 조금 중간중간 부닥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조금 관리만 해주셔도 문제점은 없다! 라고 나왔거든요, 산디어. 그래서 전혀 걱정, never. 걱정하지 마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오늘 형 방종하고, 형 내일도 놀러 와도 되고, 1일, 11일 날 꼭 오셔긴 하는데, 형 내일도 와요. 왜 내일 안 와요? 그냥 놀러 와, 맨날. 그래요. 자주 와요. 아, 알았어. 뭐야, 벌써 나갔어? 뭐 별풍선만 쏘고 나가다. 와우. 더워. 어우. 자, 오늘 방종. 오늘 방종. 쌤, 저 타이밍 그. 누나, 나 방종할 거야. 나 누나를 위해 노래 하나 틀어줄게요. 누나 아니지. 타이밍 굿이 아니지. 방종하기 전, 타이밍 굿이라고 할 거면 방종하기 전에 누나가 방종하려고 한다고 말하기 전에 설거지를 안 하고 내 방을 경청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이제 경청하다가 이제 방종할게. 뭐 그럼 때마침 설거지 하러 가야겠다. 이래야 타이밍이 굿인 거지. 내가 봤을 때 누나의 타이밍은 조금 달라. 듣는 걸 안 돼. 채팅을 쳐야죠.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기 지금 60명이 내 방송을 보고 듣고 있잖아. 하지만 누나는 다르지. 누나는 내 제자가 될 사람이지 않을까. 60명이 어차피 듣고 있기 때문에 듣는 거는 솔직히 필요 없어. 누나가 이렇게 얼마나 나를 채팅을 잘 치고 애정이 있는가가 좀 더 궁금합니다. 저는 제자로서, 필라의 제자로서. 닉네임 바꿔라는 거 아니야? 아이 누나? 킬라의 제자 아인. 아니면 이거 어때? 킬 제자 미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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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 맞다, 누나 아이디 동생하고 같이 쓰지? 아 맞다, 누나 닉네임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있잖아, 누나 내 방 구독돼 있잖아. 구독 닉네임 있잖아. 내 방에서만 설정되는 닉네임 할 수 있어. 맞다, 몰랐네. 우리가 까먹고 있었어. 아프리카 닉네임 안 바뀌어. 대하인 그대로인데 내 방 왔을 때만 보여지는 닉네임 구독했잖아 지금. 그거 바꿀 수 있어. 지금 바꾸자, 나 방송하기 전에. 그 내 방송 이거 내 얼굴 터치해봐. 지금 오른쪽 한번 보면 점점점 있지. 내 얼굴 터치하고 오른쪽 점점점 눌러. 그럼 거기에 구독 닉네임 설정 있어요. 빨리 해봐. 지금 해봐. 있지? 있어? 아니라고? 바뀌었나? 뭐지? 원래 있는데? 원래 있었거든 아프리카 때는. 근데 이제 숲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나봐. 몰라. 자, 일단 내일 봐요.
I'm bye. 우리 노스도 안녕. 노스야 너 진짜 많이 먹고 간다. 아 진짜 많이 오래 먹는다. 대단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 어 몰라요. 어 나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끝까지 해볼게. 누나 그런 거 끝까지 하지 말고 내일 쌤이 학교 뒤집어 엎는 거나 끝까지 하자. 그런 걸 끝까지 해야지. 누나 그런 거 한번 끝까지 한번 어? 내일 쌤이 학교를 뒤집어 엎자. 안녕 내일 봐요. 내일 후기 알려줘요. 아이 누나 학교를 뒤집은 후기 알려줘야 돼. 응원할 거야. 응원할 거. 미선이 화이팅. 방종할게요. 내일 봐요.